투자자들 다들 재무제표에 대해서 문의한 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그에 따른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초보 투자자를 위한 강의 세 번째로 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펄안 먹고 펄을 어떻게 주가에 활용할 것인가 하는 점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제 카페 남들은 주식 투자의 길에 뭐 데일리도 쓰고 장중 속보도 보려 종목 리포트 이런 전부 다 돼가는 거 업종 테마 분석 포트폴리오까지 다 제가 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말씀드리면 먼저 공지를 하면 제가 유튜브 방송을 매일 화요일하고 금요일은 이데일리 TV에 10시 50분부터 11시 40분에 종목 주치 빨간 계좌 방송을 하는 관계로 이때는 좀 TV를 봐주십시오. 월수금은 아침 개장 방송 같이 하시고 폐장은 매일 오후에 개장 폐장 방송 하시니까 이거 보시면 아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펄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무제표 제가 뭐라 그랬죠? 따따따 점 fss.or.kr 치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찾으면 제일 첫 공시를 찾으시면 전자공시가 나오거든요. 이걸 딱 적여찾기 해 놓으십시오. 해서 뭐뭘 할까요? HDC 현대산업개발 해볼까요? 그래서 검색하면 공시가 쭉 나오는데 우리 반기 결산 재무제표를 봐가지고 한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하면 기본은 뭐라 그랬죠? 연결 재무제표가 기본이라 그랬죠? 지금은 개별 재무제표는 현대산업개발만이에요. 연결 재무제표는 현대산업개발이 출자한 지분까지 다 자회사들의 실적까지 다 고려한 겁니다. 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나오는데 아이고 벌써 머리가 아프시죠? 그래서 제가 저도 사회학과 나왔습니다. 저도 경제학도가 아니라서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보실 거는 뭐냐? 자본금을 보시면 2197억이죠. 2196.9억이니까 2197억이라고 계산합시다. 자, 현대산업개발. 그러면 우리가 표를 구하려면 주당 순익을 구해야 되거든요. 자, 주당 순익은 뭡니까? EPS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EPS. 자. 그러니까 주당 순익은 EPS인데 EPS라는 게 earning price ratio 아니죠. EPS는 earning price ratio 아닙니까? PR이 ratio죠.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EPS 영어라서 자, EPS는 주당 순익이란 단어죠. 주당 순익이란 건데 earning per share 이게 share거든요. 그래서 주당 순익, earning per share입니다. 주당 순익이냐 말 그대로 한 주당 순익이 얼마 되었냐? 그러면 발행 주식은 뭡니까? 주식수를 순익을 뭡니까?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계산하지만 자, 그렇게 보십시오. 자, 현대산업 2197억인데 자, 상반기에 순익이 지배기업 소유 지분 2,363억이 됐습니다. 상반기의 순이익이. 자, 우리 계산 한번 해볼까요? 2,363억. 그러니까 곱하기 2 해야죠. 왜 상반기니까 연간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2,363 곱하기 2 하면 4,726억입니다. 자, 이게 연간으로 이게 환산하면 이 정도씩이 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만약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자본금만큼 이게 회사가 지금 액면가 5천인데 자본금만큼 자본금이 얼마나 그랬죠? 아까 우리 2,197억입니다. 자, 자본금 2,197억. 자, 액면가 5천원인데 자본금만큼 이익이 나면 주당순이익이 당연히 5천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현대산업개발은 뭐냐면 4,726억이 나니까 4,700 결국 뭐냐면 EPS를 간단히 구하는 방법은
자본금의 몇 배는 자본금만큼 나면 액면가만큼 주당순이익이 되는 거죠. 자, 47265를 해서 나누기 자본금 2197 하면 주당수익이 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액면가 여기다 뭡니까? 곱하기 5000을 해야죠. 액면가. 자, 이러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계산해 볼까요? 1755원. 주당 순이익이 1,750원, 한 주당 순이익이 1,755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충 계산되시죠? 자본금의 두 배가 조금 넘으니까 액면가의 두 배가 조금 넘겠구나. 그럼 1,755원이다. 이게 주당 순이익입니다. 그럼 퍼는 뭡니까? 어닝 프라이스 레이쇼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근데 현대산업개발의 주가가 예를 들어 36,000원이다. 36,000원이면 여기에 대한 주당 수익이 1,755원이다. 이래 버리면 얼마입니까? 3.3이죠. 그러니까 BR이 3.3배구나. BR이 3점. 자, 제가 이런 계산 알려드리려고 여분은 이 강의를 하는 게 아니죠. 자, BR이 3.3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우 낮죠. 상장사 평균이 얼마입니까? 대체로 10 초반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이게 주당순이익이다 근데 이 얘기하려고 드린 게 아니고, 자, 그러면요 웃깁니다. 뭡니까?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회사는 지금 PER 상반기 실적하면 PER이 지금 주당순이익이 한 1,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지금 주가가 42,000원이면 어떻게 됩니까? PER이 40배가 넘죠. 우와, 시장 평균이 아까 10배 초반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걸 왜 40배입니까?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PER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주식을 논할 게 아니고 드리는 말씀이 40배가 넘는다는 건 시장 평균보다 그만큼 프리미엄을 붙였다. 그만큼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겁니다. 내년에 얘가 매우 좋을 것 같아 하는 시장의 반응, 전망이 반영이 된 거죠. 내년에는 주당 순이익도 더 늘고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미래에 잘될게 지금 반영되는 거죠. 주식은 그런 싸움입니다. 그럼 아까 현대산업개발은 어떻습니까? 아까 만 원이 넘었는데 지금 주가가 35,000이요. 아까 왜 현대산업개발은 3.4입니까? 너무 싸지 않습니까? 저퍼주 아닙니까? 그거는 그런 거는 옛날에 구식 얘기입니다. 왜이 회사는 3.3배만 될까요? 첫째, 건설업이 그렇게 성장성 있나요? 없죠. 그리고 지금 분양가 상한제 해가지고 아파트 분양도 잘안 되죠. 앞으로 아파트 현대산업개발에 올해 한 15,000세대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힘듭니다. 그럼 내년에는 좋아질까요?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도 특히 딱히 좋아질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3.3배입니다. 그러면 와, 이게 저퍼주라도 사야 된다. 이건 바보 같은 짓. 내년이 어떻게 될까?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PER이 3.3배지만 딱히 저평가다 이렇게 말하기 힘든 게 내년에 더 나빠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주당순이익이 만 원인데 내년에 주당순이익이 3,000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불안감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럼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지금 PER이 상대적으로 오늘 지금 낮습니다. 그럼 현대산업개발 어떻게 봐야 됩니까? 현대산업개발은 디벨로퍼로 지금 변신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역세권 개발. 미국의 디벨로퍼 건설 기업들은 그런 이제 산정된 토지를 부가가치를 키우는 디벨로퍼가 높이 평가받고 있어서 역세권 개발 프로젝트 올 12월부터 하는데 그게 만약에 본격화된다. 그러면 달라질 수 있죠. 아, 아파트는 안 짓더라도 야 역세권 개발 이런 디벨로퍼 사업이 잘 되면 어이 지금 비열이 너무 낮은 거 아니야? 그때는 세게 반영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PER은 그렇게 활용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PER 3배다 저평가다 PER 40배다 비싸다 이런 얘기할 게 아니라 현대산업개발이 지금은 주당순이익이 만 원이야 PER이 지금 3배지만 내년에 주당순이익이 3천원 나버리면 PER 10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PER 가지고 논하는 게 미래를 가지고 어떻게 볼 것이냐.
결국 그래서 제가 성장주를 자꾸 공략해야 된다. 주식은 결국 성장주를 찾는 게임이다. 그래서 미국의 예를 들면 UDC, 유니버설 디스플레이 같은 회사는 지금 PER 60배입니다. 그 회사는 지금 뭔데 그렇습니까? 요런 소재, OLED에 들어가는 소재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도판트란 소재인데, 중국이 OLED 중소형 휴대폰용 OLED 생산을 본격화하니까 중국으로 공급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뭐냐? PER 왜 60배입니까? 지금 좋지만 내년에는 더 중국이 뭡니까? 지금 이제 막 휴대폰용 OLED를 시험 가동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막 수율도 엉망이 되게 생산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반기에는 더 많이 생산할 것뿐하고 내년에는 더 많이 생산할 거다. 그거를 지금 미리 반영하는 PER 60배로. 지금은 PER 60배지만 내년에는 지금 오히려 PER 20배, 10배도 될수 있거든. 내년에 이걸 내면. 그래서 PER은 그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그런 그 회사의 미래 성장성과 관련해서 PER을 보셔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히 계산만 해서 PR 낮다고 저 PR주 이렇게 접근하시면 주식 투자를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 내용과 함께, 그 제가 자꾸 기업 내용을 강조하는 거예요. 기업 내용과 함께 그 기업의 미래를 보면서 PR을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